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 네. 뭐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뭐 저렇게 목 뒤쪽에 약간 뻐근하고 좀 무리를 해서 아마 좀 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피곤하세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하고 어깨 불편하신 것, 또 피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쪽 선골 쪽을 좀 다리를 잡아주면요. 목하고 어깨가 아픈 것도 사실은 척추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안 아픈데 그게 좀 비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데는 이쪽에 있는 혈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선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뼈를 잘 잡아주면 여기가 이제 척추의 거의 바닥 정도가 되죠. 맨 아래쪽. 여기를 잘 그렇게 해놓으면은 일단부터는 위쪽은 자연스럽게 똑바로 바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위쪽에서도 또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척추가 시작되는 부면이죠. 여기 역시도 만약에 잘 똑바로 돼 있다면 아래로 이렇게 척추가 내려가면서 휘어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목 쪽도 침을 놔서 균형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면은 이 시작과 끝이 좋으면 사실 뭐 중간은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척추는 시작하고 끝부분만 고정돼 있습니다. 붙어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나머지 중간 부분들은 다 그냥 매달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장 콩팥을 좀 강하게 해주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배독하는 데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신장과 심장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는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척추의 중심 정도 되는 위치하는 혈자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심도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간장 그리고 또 담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간담은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담을 치료하면 피로회복제 하면 대부분 다 이제 간담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폐를 강화시켜 줍니다. 요즘에 특히 공기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이렇게 좀 폐를 강화시켜 주면 폐는 우리 몸의 발전소 같거든요. 힘이 좀날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과 또 흉추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또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부에서는 복부의 균형을 좀 잡는 침을 놓을 건데요. 일단 복부에는 8개의 근육이 뭉쳐있는 아주 배꼽 근처에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배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배꼽이 생명이 시작된 곳이지만 그 후에도 배꼽을 연결로 해가지고 8개의 근육이 뭉쳐서 복부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선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침을 놓고 또 사이사이마다 좀 떨어져가지고 침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복부의 거의 중심부 역할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자리인데 거기에도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귀의 시작점이자 귀의 종착점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밑에는 위장이 있죠. 여기도 이제 위장도 있지만 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또 비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눈을 치료하는 좋은 혈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심장, 간, 폐를 동시에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많다든지 이럴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눈도 맑아지고 그리고 또 힘도 다시 생기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